액자가 너무 멋있다. 이거 그림 제가 직접 포스터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고. 아, 저 곽정우 씨예요? 왼쪽이? 와, 저 유명한 거 아니에요, 굉장히? 라이언 맥길리라고 한국에서 전시했었던 건데 그냥 포스터 비싸지 않은데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표구를 맡긴 거예요. 표구가 좀 비쌌고 그림은 잘 모르고 그냥 우와. 좋아했던 전시만 있으니까 이렇게 포스터 근데 사가지고.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잘 몰라도 모으시는 분들은 맞아. 이게 구하기 쉽냐 어렵냐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거 팔 거예요? 네. 이게 그림도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으면 굳이 갖고 싶지 않아요.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? 명언이다. 진짜. 그러면요, 잠깐만 같이 가는 거야 아니면? 각각? 마음대로, 마음대로. 현희 씨 마음대로. 죄송한데 현희 씨 같이... 지갑에서 저 방울토마토. 아, 그걸 또 언제 훔쳐갔어? 꼭지방울토마토. 아까 한지야 뭐야? 아까 먹었거든요. 미안합니다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할 거야, 두 개 할 거야? 할 거야? 이게 약간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아끼던 건데 원 플러스 원인가요? 이거 사면 이거 주나요? 그건 안 돼요? 눈으로 욕했어. 이현이 눈으로 욕했어 지금.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, 저도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나도 내 마음속에 네. 뭔가 확 조금 좀 지켜볼게요. 네, 좀 더 지켜볼게요 저도. 아, 그리고 카메라 요거는 오! 진짜 렌즈 괜찮은데? 한두 번 썼나? 정말 너무 많이 안 썼어요. 근데 이거 왜 팔아요? 제가 한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. 에? 이제 해외 출장 가서 카메라를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출장이었는데 카메라를 안 가져간 거예요. 와, 진짜 비쌌구나. 그래서 거기서 샀어요? 네덜란드에서 이걸 하나 더 샀어요. 오 마이 갓. 저 바꿀게요. 아무도 안 붙이지. 안 붙일 거면. 우와. 홍현희 씨 안 하면 안 붙일래? 안 하면 제가 할게요. 자, 가격 다시 정해야죠. 얼마죠? 새 상품 100만 원. 최근에 나온 중고는 얼마입니까? 15만 원, 25만 원에 내놓은 걸 두 개 다 안 팔려. 그래도 안 사는구나, 디카를. 렌즈캡이 분실된 상태에서 7만 원에 내놨어. 와, 7만 원 넘어가고. 그래, 렌즈캡이 있어, 그리고. 제가 높은 가격으로 쳐드릴게요. 35에 팔아요. 오, 진짜로? 네. 이게 웬일이야? 35K, 30 어때요? 30이면 해요? 저 하죠. 35K. 저 30에 하고 싶은데.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카메라는 우리 그 유재현 씨도 그렇고 카메라가 꽤 잘 팔려요. 제가 볼 때 30이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의자랑 바꾸겠습니다. 30. 오케이. 오케이.